네, 통상 5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. 팔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만큼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. 네, 일단 뭐 4월은 안 좋고 5월도 뭐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예. 네, 항상 보면 주식시장은 과거의 경험치를 많이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 예외적인 변수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.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흐름은 사실은 뭐 환율도 되게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지금 되게 눌려 있는 상황이고 예. 여러 가지로 지금 대외적인 악재는 상존에 있죠.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들, 그다음에 돈을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 이런 건 세 개의 큰 악재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. 이제 근데 생각보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실적들은 다 괜찮게 예.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가 뭐 장중에 4%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2분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또 이제 선반영시키면서 또 지금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바닥을 좀 잡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처음 반영했는데 막상 하고 나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이미 다 반영해서 뭐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갈 수 있다. 결국에 이제 기대치를 많이 예. 낮췄기 때문에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보다 좀 좋으면 확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기대보다 안 좋을 때 확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기대치보다 지금 기대치가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러면 조금만 좋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형주들의 일시적인 반등은 한 번씩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2분기에 지금 보면 뭐 반도체도 여파가 좀 돌아선다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공급망 이슈라든지 반도체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예. 부분들이 이제 정점에 달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주가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상승이 다시 나온다기보다는 반등 수준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. 강한 반등이 한번 예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이 대신증권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. 예. 네, 워낙 좀 악재성 재료들이 많았다 보니까 약재가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조급의 호재가 올라오면 크게 또 슈팅이 나오시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, 자동차, 뭐 2차 전지, 인터넷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섹터는 어느 곳입니까? 일단 뭐 다 저는 좋게 보는데 일단 인터넷은 오늘 좀 많이 막고 있죠, 오늘도. 예. 예. 근데 뭐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오면 규제를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규제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실은 좀 안 좋은 상황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다 이 네 가지 섹터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중에서 가장 견조한 부분은 2차 전지일 텐데 예. 근데 또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랑 뭐 자동차라고 보시면 그러게요. 되겠죠. 예. 예.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의 내용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팔았다라는 부분,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은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꼭지가 아닐까, 이제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대비해서 환율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지금 약세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해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좀 봐야 되지 않나. 최근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자동차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 섹터들이 그동안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이제 재작년 예. 초만 하더라도 뭐 애플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관련된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되다가 그게 이제 다 빠졌죠. 다 빠지고 지금은 그냥 현대차가 기존의 가솔린 뭐 이제 내연기관차 만드는 현대기아가 내연기관차 만드는 걸로 나오는 영업이익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적당한 PER을 받고 있는. 예.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UAM 사업이라든지 로봇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향후에 이제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향후 성장성 무엇을 가지고 더 이제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들을 아마 집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은 자동차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오늘장에서도 자동차 쪽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기아, 뭐 현대차도 지금 0.7, 0.5%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 흐름들을 좀 짚어보면서 이 안에서도 어느 쪽에 더 나을지,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를 둘만 보고 놓는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아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. 그렇죠. 예. 예. 기아는 일단 단기적으로 뭐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차량 EV6 판매 호조라든지 뭐 그 외에도 이제 조금 현대차보다는 좀 등치가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라이트하게 움직였다는 부분, 그리고 지금 하락,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직전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에서는 기아는 좀 쉬고 현대차가 좀 가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현대 모비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, 현대 위안은 이제 투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조금 더 달릴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탑픽은 현대차, 뭐 두 번째로 현대위아, 그다음에 세 번째 기아, 이렇게 그다음에 모비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기아를 세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가 현대차인 거잖아요. 네. 어떤 부분을 좀 추점으로 둘까요? 현대차를 공부해보시면 사실은 기아에서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현대차가 좋아지는 구조로 돼 있고요. 뭐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지금 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뭐 그 모든 기술이라든지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지주사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UAM 사업이라든지 로봇 사업도 현대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차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최근에 물론 기아도 그렇지만 현대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한 달 동안 거의 한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누가 다 팔았냐? 그럼 결국 개인이 다 팔았죠. 네. 개인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 이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기아나 현대는 뭐 사실 만드는 족족 차가 다 팔립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망만 조금 해결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급하게 실적은 더 나올 수 있고요. 지금 외제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지금 좋은 인기 있는 모델들은 신청하면 한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체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사실 조금만 공급망이 좀 풀리면 뭐 계속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또 최근에 UAM 관련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지금 뭐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사업의 핵심은 결국 현대차죠. 예, 현대차가 UAM 사업을 끌고 갈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변두리 종목이다.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로봇 관련돼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뭐 가전 로봇 뭐 이런 얘기들 여러 나오지만 사실은 로봇 사업의 핵심도 사실 현대차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 향후 성장 모델,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대, 그다음에 신규 모델들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좋다라는 것들이 주석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나온 그 전기차 라인 뭐 이제 아이오닉 5겠죠. 그 이제 신 모델도 나올 텐데 관련해서도 지금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로봇 뭐 전기차의 성장과 결국에 이제 UAM 사업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, 그러니까 뭐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기 자동차도 줄줄 출격을 하잖아요. 구성된 차량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망 이슈 해소 기대감이 좀 빠르게 퍼졌으면 좋겠네요. 네, 어찌됐든 자동차 쪽에 가장 큰 이제 우려감인데 오늘장에서 기관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기관 쪽 수급력도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0.8%대 강보합권이네요. 18만 7,500원의 흐름 기억하시면서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차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